엄마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부모님 것만. 지금 검사가 더 원망스러워해. 왜요? 우리 아이를 두 번 죽였으니까. 검찰에 탄원서 여섯 번 넣으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피눈물 나게 애원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검사가 어떤 부분에 기소하지 않고 빼고 했다. 그럼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 검사의 권한은 기소권이 아니에요. 부기소권이에요. 12월 초에 검색을 하니까 그 광고가 그대로 떠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14년 무사고 광고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건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잖아. 허위 광고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던 성형외과가 1년 뒤에도 같은 무사고 광고를 게재한 겁니다. 허위 광고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성형외과 원장은 또다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허위 광고권은 다른 검사에게 배당됐는데 성재우 검사가 병합해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의료 광고 관련된 거죠? 예, 매년 14년 무사고로 계속하더라고. 예, 예. 그게 지금 저희 방에는 없고 다른 방에 있는데 예, 뭐, 다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락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 사건이 경찰에 정리가 되면 어태서 넘어오면은 네네. 저희 방으로 넘겨서 제가 다 같이 하는 걸로. 아. 허위 광고 사건도 윤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14년 무사고는 네. 그 변론조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직원이 잘못 올린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할 생각이었으면 15년으로 올렸겠죠. 1년 지났는데. 네. 같은 사진을 네. 그 광고 업체에서 잘못 올린 거예요. 그냥 이거 그 블로그 이미지 잘못 쓴 거죠. 그냥. 근데 저희가 최근에도 네? 여전히 무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상담하실 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의도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물어보십시오. 왜 무사고로 했는지. 네. 윤 변호사의 논리와 같은 내용이 불기소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성재우 검사는 직원의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4년 무사고 허위 광고권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의성 여부에 대해 조사가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 원장이고 직원인데 뭐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근데 여기 보면은 홈페이지 관리업체 직원 조사했던 내용도 없거든요. 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데 이것들이 이제 결정문에 안 나와 있어서 좀 이렇게 그 부분이 좀 의심이 좀 있습니다. 네. 14년 무사고라는 허위 광고를 또다시 내걸었던 성형외과.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으로 영업정지를 피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굉장히. 그거는 사실 증거가 명백하게 뭐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거를 아무런 뭐 처분 없이 그냥 넘어갔다.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다른 병원의 사례에서는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병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다른 병원, 다른 사례라면은 네,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그것까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성 검사는 병원의 영업과 의사 면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검찰 외부에서는 무리하다고 지적되는 성재우 검사의 불기소 결정. 검찰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었을까? 불구속 기소. 이것처럼 불구속 기소할 때는 부장검사까지 결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장까지 했겠죠. 부장까지? 네, 네. 부장은 최소한 용인한 거죠. 그렇죠. 성재우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후 검찰은 최소한 두 차례 이상 불기소 결정을 되돌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 검사만의 책임이 아닌 이유입니다.
데이 씨의 유족은 성 검사와 윤 변호사가 각별한 사이라며 항고했지만 고검은 기각했습니다. 우리는 기각 사유가 뭔지 고검에 물었습니다. 고검 공보 담당 검사는 정식 공문 대신 개인 휴대폰 문자로 답을 보내왔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중앙지검 성재우 검사에게도 경찰의 사건 수사 축소 지시를 한 정황, 윤 변호사와의 관계가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가 사건 처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에서 수개의 죄명 중 일부인 과실치사 부분만 송치하라는 지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의 근거에 대한 핵심 답변은 빠져 있었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네. 공개된 정서에서 공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요. 왜 그 접근 자체가 안 된다고 하시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돼요. 이 제가 지금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하나요? 그런 건 아닌데. 비디수첩 제작진은 성재우 검사의 답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재우 검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성재우 검사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성재우 검사님. 아니, 저 MBC PD수첩의 조정현 PD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실 게 아니고 저 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저 얘기만 좀 해주시면 되죠. 저희가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예? 검사님 연락을 여러 번 드렸는데 뭐 굳이 문을 닫으세요. 정식으로 연락 드렸거든요. 예? 검사님 밀지 마세요. 손에 손 대지 마세요.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답변 정식으로 된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검사님 미진한 게 많아서 굳이 여쭤보려고 왔어요.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인데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 아유 밀지 마세요. 밀지 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이 아유 왜 이러세요 검사님. 검사님 왜 이러세요? 아니 무면허 의료행위가 핵심인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본인이 일종의 가해자가 되셨어요. 아 이러지 마. 아 검사님 왜 이러세요? 검사님 대답을 좀 드리려고 왔어요. 잘못하신 게 없으면 말씀하시면 되죠 검사님. 답변이 너무 불충분해서요. 답변이 너무 불충분해서 왔어요. 검사님. 성재우 검사는 답을 회피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검사가 어떤 부분에 기소하지 않고 빼고 했다. 그럼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 검사의 권한은 기소권이 아니에요. 불기소권이에요. 이게 공소장이랑 불기소장이 사실관계가 다른데 이걸로 징계하자 이런 건 사실상 거기까지 감찰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견제하는 시선이 없고 예, 혹시 잘못했더라도 윗선의 결정이면 거기서 커버 쳐줄 테고 뭐 이런 걸 문제 삼으면 검사들 사건 다 털어야 돼요. 성재호 뿐이겠어요. 한 번 물고가 터지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안 하죠.